사람들 지금 다뷰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 지금 다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 우리도 기다렸다가 뷰 보고 가자. 이거 다 기다리는 이유가 있을 거야. You are watching Gangnam TV. This is New York. It's time for New York, baby. Come on. 어서 와요. 오늘은 어디 가냐고요? 아, 일단 센트럴파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단풍들이 물이 들었나 체크 한번 하러. 어, 그래도 공원에 사람들은 많네. 어, 근데 아직 단풍이 뭔가 물이 안 들었는데? 단풍이 아직인 것 같은데? 살짝 노르스름하긴 한 것 같은데. 아, 이게 단풍이 아직 물이 아직이네. 아, 여러분들 여기 예쁘다. 야, 여기 센트럴파크 같다. 야, 여기 전형적인 영화에서 나오던 센트럴파크야. 아, 요런 길들. 이건 무슨 기념비죠? Translation of Hieroglyphics? 한국어 없어? 아, 저기 확 트인 데 있다. 저쪽으로 가자. 와, 근데 센트럴파크는 정말 진짜 센트럴파크는 최고인 것 같아. 진짜 짱인 것 같아.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 공원이라는 곳을 위치를 애매하게 만들잖아. 가는 사람도 없어요. 한국에 그런 공원 많잖아. 공원은 공원인데 딱히 쓰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어. 그거 완전 망한 공원이지. 근데 여기 센트럴파크 공원은 아, 이건 진짜 진짜 아우 잘 만들었어. 그냥 뉴욕은 센트럴파크야. 아, 딴 거 다 필요 없어. 뉴욕은 센트럴파크야. 아, 저 웨딩 사진 찍고 있다. 보이죠? 웨딩 사진을 딱 찍고 있네. 저기 지금 웨딩 사진 찍고 있잖아요. 아, 중국 사람들이야. 지금 중국어가 들리거든. 사진사도 중국인이고 신랑 신부도 중국인들이거든. 참 웃긴 게 애들 맨날 그렇게 미국 까면서 야 센트럴파크까지 와가지고 웨딩 사진을 아이 참 맨날 뭐 중국에서 아시죠? 미국이 주적이다. 아씨 미국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 겁나 욕하면서 어? 미국 그러다가 결국은 불장난치다가 자기가 불타 죽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중국인들 미국 겁나 좋아해. 야 아이폰 중국이 다 먹여 살리는 거 알지? 야 많은 미국의 불을 중국이 다 저축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중국에 예쁜 공원도 진짜 많거든요. 야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야 굳이 센트럴파크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웨딩 사진을 찍을 이유가. 중국 애들은 다 샤오미 화웨이 쓴 줄 알았다고요? 진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인들은요 중국인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근데 단풍 물이 많이 안 들었다. 단풍이 좀 노랗게 물들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아직이네. 뭐 띄엄띄엄 저렇게 나무들이 물들어 있는데 아직 물 제대로 들려면 저기 저 노란 나무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가야지.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가 자연사 박물관이야. 아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여기 무료라고? 설마 이런 거 무료로 운영이 안 될 텐데. 5시 반에 종료하고 10시부터 티켓 28달러입니다 28달러. 4만원이야 4만원. 아 여기 주민들은 무료다. 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는 있지. 와 앞에 이건 뭐야? 잠깐만 이건 뭐 추모하는 건가? 뭐지? 이건 무슨 추모하는 거지? 이거 아는 사람. 근데 이 와중에 저분 노래 겁나 잘 불러. 야 이 와중에 와 저 흑인 아저씨 노래 장난 아니야. 와 느낌 미쳤다. 아 존 레논. 아 그래요?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다. 센트럴파크 맞은편 다코다 아파트에서 피습당한 후. 아 여기가 거기야? 아내 오노 요코가 존 레논을 위해 땅을 사들여 바닥에 조각해 놓은 곳이다. 언제 가도 비틀즈의 팬들을 볼 수 있고 꽃이나 편지 등으로 추모해 놓았다. 아 그런 곳이에요? 다시 한번 보자. 아 존 레논 맞네. 존 레논 적어놨네. 야 근데 이 앞에서 버스킹 하는 저분도 진짜 노래 진짜 잘하신다. 느낌 있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입모양은 따라 부르고 있어. 다 아는 노래인가 봐. 비틀즈의 My Life라는 곡이라고.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요? 아, 지금 여기 또 센트럴파크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단풍 구경하러 왔는데, 근데 아직 단풍 물이 많이 안 들었어. 아직 많이 그렇게 물든 것 같진 않아. 좀 노릇노릇하긴 한데 뭔가 좀 빨갛게 물들어줘야 되는데. 야, 근데 여긴 다람쥐들이 진짜 많다. 자주 보네. 그리고 사람이 다가가, 어우야, 사이즈 봐봐, 엄청 커. 안녕. 어우야, 예쁘다. 엄청 예쁘네. 제가 있는데 여기가 원래 돼지 농장이었다고요? 진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센트럴파크 역사 보고 있는 중이라고? 아, 그래요? 이쪽이 확실해? 여기 워낙 크니까.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사람이 말한 건데, 경쟁이 심한 뉴욕에서 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이 공원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공원 설치를 결정한 계기예요. 인정. 야, 한국도 그래. 지금 그 용산 미군기지 거기 공원화 안 시키잖아. 야, 그 사이즈의 정신병원 지어야 된다. 야, 한국도 그래. 근데 확실히 이 공원이, 이 대자연이 사람한테 주는 이 힐링이, 아, 커요. 진짜 커. 아플 때, 나 여기 아파가지고 한 9일 누워 있었잖아. 아플 때 이제 좀 나았을 때 여기 나와서 산책을 한 바퀴 하는데, 와, 그렇게 좋더라. 아파서 집에 한 며칠 누워 있다가 딱 나왔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 우리 저기 올라가 봅시다. 여기 뭔가 명당인 것 같아. 그럼 저 안쪽에 어떻게 들어간 거지? 오씨, 여기도 있네. 높은데 올라가서 뷰를 한번 볼까? 여기 약간 뭔가 뷰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기 뷰 좋은데? 여러분들, 제가 보고 있는 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 눈앞에 뷰. 야, 여기 야경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밤 되면 여기 야경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맨하튼에서 제일 비싼 집들이죠? 아, 600억으로 시작하는 집들이라고요? 저기 저 애들 600억으로 시작하는 애들이야? 스타트? 600억이랑 시작해가지고 다른 바이어랑 경쟁을 해야 된다고? 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또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면접까지 봐서 사야 돼? 그런 느낌이야? 600억이면 얼마야? 5천만 달러야? 600억이면 거의 5천만 달러. 와, 돈을 더 높여주는 쪽이 보통 이긴다고요? 심지어 경매를 해야 된다고? 그만큼 수요가 많아요? 아, 부자들 그렇게 많아? 어마어마하네. 저기 뭐 또 행사하는 것 같은데? 아, 공원 안에 이벤트 자체가 되게 많네. 공원이 왜 이렇게 크냐고요? 여의도 15배랍니다. 여의도 공원이 15배래. 여기, 여기 뭐 시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뭔가 느낌 있는데? 이쪽 뭔가 느낌 있는데요? 그럼 뭐 한대요? 그럼 뭐 한대지? 이거 뭐 테니스 행사인가? 근데 관중은 없네. 여러분들, 아, 저거다. 여러분들, 명당 찾았어요. 야, 여기 저 위에 사람들 저 지금 앉아 있는 거 보이죠? 사람들 저 위에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야, 여기가 명당이었네. 올라가자. 올라가 봅시다. 와, 여기 사람들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명당이네. 아, 여기. 아,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있네. 와, 여기 명당이네. 와, 이거 다 보인다. 건물이 왜 이렇게 얇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얇은데 절대 얇은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게 두꺼워, 건물이. 근데 이제 높으니까 애들이 얇아 보이는 거야. 절대 얇은 거 아니에요. 아우, 야, 뉴욕 토크 방송의 배경 이 정도는 돼야지. 아, 이거 해 떨어지면 진짜 예쁘겠는데? 사람들 지금 다 뷰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 지금 다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 우리도 기다렸다가 뷰 보고 가자. 이거 다 기다리는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야경 제대로 볼 준비됐습니까? 아, 여러분들, 와, 다르다. 느낌 있네. 아, 다르긴 다르네. 오 마이 갓. 야,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구나. 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있었어. 관악산 같다고요? 아, 관악산은, 아, 솔직히 이런 뷰 관악산에 없어. 와, 근데 진짜 해 떨어지니까, 와, 진짜 다르다. 아, 느낌 죽이네. 월세가 비싸서 불 켜진 집이 별로 없다고요? 아, 예. 지금 저기, 아, 진짜, 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게 전기세도 비싸고 하니까 불을 안 켜고 살아요. 예. 아, 사람들이 이게 전기세 아껴야지. 저기 집 한 뭐 몇천억 하거든요. 아, 근데 집 사는데 돈 다 써가지고 전기세 낼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불 다 끄고 삽니다. 아,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저 안에 산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롯데 지금 시그니처가 여기 지금 한 20채 있어. 롯데 타워가 여기 한 20개 정도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저기도 20개가 뭐야? 한 3, 40개 깔려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아, 한국이 훨씬 살기 좋아. 진짜로. 나 이제 여기 이제 한 달 됐잖아요, 거의. 자, 한 달 살아보니까 느끼는 건데, 나보고 어디서 살래 물어보면 난 무조건 서울에서 살 거야. 아, 서울이 훨 좋아. 진짜. 의심할 여지조차도 없어. 잠깐만. 야, 여기 온 김에 애플 스토어 가볼까요? 24시 애플 스토어가 있어. 이게 그 플래그십 스토어래. 미국에서 제일 큰 애플 스토어. 그냥 구경만 한번 쓱 하고 가자. 야, 오늘 줄 없다. 야, 오늘 아이폰 스토어 줄 없다. 저번에 애플 스토어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탐방 못 갔는데 오늘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가? 24시간 스토어래. 어우, 야, 입구부터. 입구부터 막 살아있네. 와, 씨, 엄청 크다. 와, 씨, 엄청 큰데? 잠깐만, 이거 아이폰 15인가? 이거 15 같은데? 15 작은 거. 프로 맥스, 아, 이거구나. 아, 그렇지. 프로 맥스. 티타늄으로 바뀐 거, 그거 한 개 바뀌었대, 티타늄. 티타늄 소재 바뀐 거, 그거 한 개 바뀌었다는데? 거치대, 괜찮네. 아, 이제 얘네들도 이제 C타입 쓰지, 이제, 그지? 아, 진작 바꿨어야 돼.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약간 전 세계의 흐름에 이렇게 따라가고 그래야 많은 이 유저들이 다 편안하게 쓸 텐데 얘네들은 계속 지들 세상만 구축하려 그래. 야, C타입을 옛날부터 갔어야 되고. 그리고 뭐 iOS도 그래. 그냥 뭔가 뭐 호환도 잘 안 되고 요즘 많이 좋아진 거잖아. 그래도 뭐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냥 난 얘네들의 이런 진짜 쓸데없는 고집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졸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뭔가 독자적으로 뭐 지들이 다 해먹으려 그래. 개꼴비기 싫어 진짜. 아, 근데 여기 스토어 자체는 되게 좋다. 근데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아이폰에 iOS, 뭐 아이폰, 뭐 애플 이쪽에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예 안 쓰거든. 근데 이 왜 나는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경쟁이 많잖아. 경쟁이 많고 그 제조 폰 제조 회사가 많잖아. 그 안에는 뭐 삼성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쟁하고 하니까 발전이 좋아. 발전도 좋고 좀 더 편의성도 더 추구하게 되고 가격도 낮추고. 근데 아이폰은, 애플은 그게 안 돼. 근데 뭐 물론 뭐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뭐 그만큼 좋은 점도 있겠지. 있겠는데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나는 말 그대로 인터넷 방송 BJ잖아요.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이폰은 그냥 쓰레기야. 불편하기만 할 뿐이야.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이잖아. 야경도, 이게 사진만 봤을 때 야경도 갤럭시한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 더 이상 말 안 할게. 여러분들 달 이 정도로는 찍어내야지. 야, 달 이 정도로 못 찍어내면 그냥 꺼지라 그래. 야경 이렇게 밝게 잡아내잖아. 여기 여의도거든요. 야, 야경 이런 것들, 그 아까 우리가 산 찍은 거 있잖아. 어디 갔어? 야, 아이폰 이런 느낌 못 내. 아무튼 지하에 있는 샵인데, 아,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규모는 굉장히 크고, 뭐 확실히 진짜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들어와서 뭐 물건도 사고, 뭐 그냥 들어와서 뭐 살 거 있으면 사고, 또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좀 쉬다가 가도 충분히 좋은 공간이 아닌가. 아, 그리고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많고 방금 이렇게 상담해주고 사람들 대하는 거 보니까 친절해요. 미국에서 약간 보기 드문 친절함을 가지고 있어요.